보통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초기 불교에서는 일체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눈, 귀, 코, 혐, 몸, 뜻, 또 색상, 향, 미촉법, 또 십이처, 18개가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다. 비실체성이다. 그리고 반야심경에서는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또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이래서 12처 18계가 전부 다 공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내 눈이 여기에 있어 하고 믿어요. 그리고 내 바깥에는 대상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는 거야. 내 눈이 내 바깥에 있는 보이는 것들을 보고 있어. 그렇게 이제 내 눈도 실체화시키고 바깥 대상도 실체화시켜서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죠. 보자마자 분별을 되는 겁니다. 둘로 주관과 객관으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보이는 것 빼고 보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을 빼고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주관과 객관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관계일 수밖에 없죠. 연기적인 관계입니다. 즉 18개 12처 18개라는 가르침도 이제 연기법을 설명하는 연기즉 무아, 연기법은 곧 무아,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연기즉 무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어떤 연기법의 버전입니다. 연기법과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교리가 12처 18계라는 교리인 것이죠. 즉, 바깥에 대상이 있어도 내 눈이 없으면 볼수 없잖아요. 내 눈이 없으면 볼수 없습니다. 또 눈은 있어도 바깥에 대상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볼수 없습니다. 눈만 있어도 볼수 없고, 보이는 것들만 있어도 볼수 없어요. 반드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서로 인연되어서 존재한다. 마치 두 지푸라기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두 집단이 서 있을 때, 이것과 이거 두 개가 서로 기대어서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기대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이건 반드시 기대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한다. 하는 상의 상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빼고 저것만을 내세울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저거에 의지해서 있고 의존해서 있고 저것은 이것에 의존해서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가합으로만 있다. 즉 인과 연이 가짜로 화합해서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런 교리적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충격적인 얘기 있죠? 되게 놀라운 얘기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게 실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 똑똑히 봐서 알아. 그 보이는 거 그거 광안대교 저 가면 진짜 있어. 하늘, 바람, 구름 진짜 있고, 내 아들, 내 자식, 내 남편 진짜 있고,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진짜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디 가본 적 있어? 그러면 난 가본 적 있다. 그러면 진짜 봤나? 진짜 봤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게 있다라고 확신을 가져요. 봤기 때문에. 그런데, 봤다고 다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봤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 눈을 인연으로 그것이 보였을 뿐이고, 그 보이는 것을 인연으로 내가 봤을 뿐이다. 서로 인연에 의지해서만 있었을 뿐이다. 뭐, 생각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 생각하는 내가 있고, 여기,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고, 생각이라는 다양한 것들이 대상이 있어서 내가 그 생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생각 하나가 딱 일어날 때, 그 일어난 생각과, 일으키는 생각을 일으킨 자와 일어난 생각이 둘이던가요? 따로 떨어져서 일어나나요? 생각 일어나니까 생각하는 나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뿐이지 그냥 그 생각 하나가 딱 일어나서 뿐이잖아요.
보일 때도 그렇고 들릴 때도 그렇다. 들릴 때 어떤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를 떠나서 소리를 듣는 놈이 따로 없고 듣는 놈을 빼고 들리는 소리만을 따로 떼내어서 실체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인연 따라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이 말은 비실체성, 실제로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나는 것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니까 잠깐 인연 따라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소리. 완전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연 따라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 말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뿐이라는 거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 그 말은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내가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왔다가 가는 것이니까. 허망하게 왔다가 허망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보세요. 이제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보여요. 우리 눈에 하루 종일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사물을 봅니다. 눈으로 보면서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느껴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도 많고요. 또 싫어 보이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고 싫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죠.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좋은 걸 보면 저걸 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을 때 괴로워요. 내가 옆에 두고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못 볼 때 괴롭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뭐 백이 있다, 가방이 있다, 되게 비싸게 아주 귀하게 얻은 거다, 아들이 막 크게 큰맘 먹고 사준 거다, 너무 귀하게 얻은 거다, 이걸 옆에 놓고 계속 보면서 바라만 봐도 막 기쁘다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 그럼 눈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럼 괴롭단 말이죠. 뭐 백을 얘기해서 좀 덜 감이 올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럼 내 눈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즉 우리는 보이는 것들 모든 것들에 라벨을 붙입니다. 이건 좋은 거, 저건 싫은 거, 내가 더 보고 싶은 거, 보기 싫은 거 딱딱 둘로 나눠놓고 이건 보기 좋은 거, 저건 보기 싫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보고 싶은 거는 더 보고 싶어서 집착하고 애착해서 이걸 더 보지 못할 때 괴로워요. 남들은 그걸 계속 볼 수 있는데 나는 보지 못할 때 괴롭고 또 싫다라는 라벨을 붙인 것은 내가 꼴보기 싫어서 밀쳐내고 싶은데 저 사람 꼴보기 싫은데 자꾸 내 눈앞에 띄면 싫단 말이죠. 그래서 더 보고 싶어서 괴롭고 꼴보기 싫어서 괴롭고 이런 일들이 이제 본다라는 상황 속에서 생겨나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손이 있다. 이 손이 있는데 그냥 이 손을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손을 아무리 꼼지락거려도 별 그냥 이건 그냥 이럴 뿐이죠. 그냥 이게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이 여러분을 뭐 힘들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제가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뭘 하면서 손을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봐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아, 손 좀 가만히 좀 놔두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 이 얘기 또 괜했네. 이제 계속해서 이 손을 보게 될 텐데 원래 보지 말라리면 더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손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어요. 보통 손을 안 보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제가 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꼴보기 싫고 되게 쳐다보기 싫고 저거 좀 안 해줬으면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이 손이 만들어낸 걸까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걸까요? 이 손은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좋거나 나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죠? 이 손이 여러분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손을 꼴보기 싫은 것도 아니고 손을 너무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이 보이는 것, 이거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근데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봐서 여러분 예를 들어 분별하기 시작하면 손이다 한 것도 분별이죠. 손이라는 말, 이걸 손이라는 말로 규정지었잖아요. 손이라는 말은 내가 옛날에 배워 들은
들은 개념이에요. 이걸 명상이라고 그래. 이름, 모양. 특정한 모양은 특정한 이름으로 이렇게 딱 매칭을 시키는 게 벌써 분별입니다. 손이라고 옛날에 배웠던 단어를 가지고 이것과 이렇게 딱 매칭을 시켜서 이걸 손이다라고 분별을 하는 거죠. 이걸 손이다라고 분별해야만 이걸 볼 수 있습니까? 분별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첫 번째 분별인데, 또 예를 들면 이 손을 보고 뭐 남자 손이다, 뭐 손이 크다, 작다, 이렇게 또 분별할 수 있죠. 그건 다 자기가 분별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럴 뿐이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걸 있는 그대로라 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실상. 있는 그대로의 실상.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그냥 그러할 뿐이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사 간택할 이유도 없죠. 텅 비었어요. 그냥 텅 비었습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이거는. 텅 비어서 그냥 여여하죠. 인연생 인연멸 이렇게 생겨났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끝입니다. 아, 그 손 좀 더 보고 싶은데 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 손 꼴 보기 싫은데 좀 치워줬으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연생 인연멸하고 끝. 그런데 갑자기 제가 손가락 하나만 남기고 딱 접었다. 그 여러분을 향해서 중간 손가락 하나만 남기고 손가락 네 개를 접었다. 그러면 이제 순간 여러분 이제 마음이 열린 분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웃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확 이렇게 해버렸다. 지금은 여러분 또 웃으시잖아요. 왜 웃겠어요? 마음이 열렸으니까 그냥 아 비유를 저렇게 드는 거구나 하고 웃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제가 그냥 누굴 보고서 갑자기 그 사람을 보고 인상을 딱 쓰면서 손가락을 딱 들렸으면 그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되게 기분 나쁘고 황당하고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하는구나 하고 막 엄청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것도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예를 들어 뭐 하트를 보였다 이러면은 그냥 뭐 기분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기분 좋겠죠. 그런데 또 예를 들어 제가 씩 웃으면서 젊은 처자에게 씩 웃으면서 음흉한 눈빛을 보내면서 손가락을 하트를 딱 만들면 또 괜히 또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이 손가락은, 이 손은 그냥 중립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인데 어떤 모양을 하면 욕이다, 어떤 모양을 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죠?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입혔어요. 그 개념을 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개념은 그냥 개념일 뿐이죠. 실체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걸 뿐이기 때문에 그 개념에 휘둘릴 필요가 없죠. 개념을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개념에 사로잡혀서 그 개념에 막 목매고 취사 간택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의 실상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을 하게 되면 얘는 중립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접든 피든 이렇게 하든 이건 그냥 중립입니다. 근데 특정한 모양 하나에 우리는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서 좋다 하거나 나쁘다 생각해서 특정한 모양을 보면 화가 나고 특정한 모양을 보면 기분이 좋고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 소리도 중립입니다. 좋거나 나쁜 뭔가가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전화벨이 딱 울렸다. 그럼 마음속에서 아, 저 사람 분명히 아까 핸드폰 진동으로 바꾸거나 조용히 묵음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들었구나 하고 화를 내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냥 웃고 말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경계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 손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얘는 있는 그대로죠. 중립이 무분별입니다.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양에 화를 내고 어떤 모양에 기뻐한다. 어떤 모양은 더 보고 싶고 어떤 모양은 보기 싫다. 그래서 취사 간택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보이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좋은 거나 나쁜 게 없어요. 좋거나 나쁜 건 없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실상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우리는 보면 그냥 볼 뿐.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괴로움이죠.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냄새 맡고 맛보고 감정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내 안에서 분별됨으로써 나를 괴롭히는 것가 되기 시작하죠. 나를 취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나에게 화가 나게 만들고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죠. 사실은 세상에는 실제 그러한 무언가가 없습니다. 이 손에는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없듯이 세상에는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없습니다. 좋거나 나쁜 무언가는 전부 다 내가 만든 거죠. 똥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똥은 꼭 필요한 거죠. 사실은 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우리 금 없다고 못 살아요? 금을 뜯어 먹을 것도 아니고 금을 놔두면은 그냥 금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똥은 똥 못 사면 살 수 있나요? 똥 못 사면은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모든 문제를 만들어냈다. 이 문제만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를 만들어내기 이전, 본래 자리, 첫 번째 자리, 그곳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면, 얘가 욕을 만들든, 사랑을 만들든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바라본다면, 얘가 뭔 짓을 해도 사실 상관없죠. 내가 기분 나쁠 필요는 없죠. 휘둘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의미부여도 내가 하는 거죠. 그 의미부여한 거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해서 느끼지 못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손가락 욕을 했어도 내가 크게 스트레스 안 받겠죠. 아니면 똑같이 손가락 욕을 했는데 TV에서 나오면 그냥 보고 웃고 말죠. 즉 그 말은 그 손의 특정한 모양이 나를 정말 괴롭히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가 인식했을 때만, 내가 그걸 욕으로 인식했을 때만 괴로울 뿐이죠. 그건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합니다. 실제 뭐 양자 물리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자 물리학이 점점 이렇게 막 연구를 거듭할수록 뭐랄까, 너무나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 모든 입자, 물질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입자, 파동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상태? 파동의 상태, 에너지의 상태고, 입자는 어떤 물질적인 알갱이의 상태를 얘기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입자, 알갱이가 아니고 파동인데, 의식으로 관찰했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의식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입자가 된다는 겁니다. 본래는 파동인데, 이거 양자물리학에서 이걸 밝혀냈어요. 옛날에는 미시세계, 아주 작은 미세한 미립자 차원, 이런 미시세계에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미시세계만 볼 때만 관찰되고, 보지 않으면 없다. 본래 파동의 상태, 없는 상태인데, 공의 상태인데, 내가 볼 때만 그게 입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미시상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거시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더 큰 알갱이, 더 큰 알갱이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데, 점점 그것이 이 거시세계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달에 또 밝혀진 게 이거는 누가 봐도 엄청난 알갱이 덩어리인데 그것 또한 볼 때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했다, 뭐 증명했다, 뭐 이런 또 뉴스도 본 적이 있어요. 이 얘기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인식해야지만 그게 화가, 그 손가락 욕이 화가 나에게 화를 만들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욕을 했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겐 욕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달린 일이죠. 내가 화내기로 작정을 했을 때만 화가 나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 자체의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인식할 때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내가 화나는 것으로 인식할 때 화가 그것이 나를 화나게 만들 뿐이고, 내가 기쁘게 바라볼 때 그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될 뿐이죠. 그 자체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냥 세상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즉 공할 뿐이다. 공하다라는 게 뭐겠어요? 아까 그 얘기예요. 에너지 상태로 파동일 뿐이다. 입자가 아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 광안대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지금 광안대교를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광안대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생각의 이미지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는 생각이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안대교가, 이게 좀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조금 전에 쓰나미가 와서 무너뜨렸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예. 좀 말도 안 되는 비유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옛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서 엄청 막 충격에 빠졌는데, 본인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자신은 외국 가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때 너무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근데 아버님은 막 사경을 헤매면서 괴로워하시는 그 순간 나는 너무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게 너무 죄스럽다. 본인은 그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모르고 있는 동안은 아버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은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도 하듯이. 사실은 여러분이 잠잘 때 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지금 광안대교를 보고 있지 않을 때 광안대교는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제가 꿈의 비유를 계속 들었잖아요. 꿈처럼. 꿈속 안에 있을 때는 꿈속에 있는 모든 게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꿈을 딱 깨고 나자마자 그것은 진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제 유식 무경, 오로지 식뿐이고 자기 의식뿐이지 바깥 경계가 따로 없다, 이런 표현을 썼죠. 또 어젯밤 꿈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여겼는데, 그 꿈의 세계가 지금 깨고 나니까 계속되지 않는 게 확실하잖아요. 지금 그 꿈의 세계는 계속되고 있고 내가 거기서 싹 빠져나왔나요? 그래서 어젯밤 그 꿈의 세계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고, 꿈속에서 있는 그 등장인물들이 지금도 인생을 살고 있어서 나만 빠져나와서 그 꿈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죽은 줄 알고 막 괴로워할 거야. 지금 좀 장례 지내고 있을 거야.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그 꿈의 세계는, 꿈을 꿀 때는 진짜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진짜 있다는 게 100% 생생했잖아요. 진짜였잖아요. 너도 있고 나도 있다는 게 100% 진짜였잖아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100% 확실하게 확인됐죠? 뭘 통해서? 꿈 깨는 걸 통해서. 꿈을 깨기만 했는데 여러분들 확실히 알죠? 어젯밤 꿈이 지금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옴으로써 그 꿈속에서 나는 죽어서 꿈속에 있던 아들이 지금 막 울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 꿈의 세계가, 내가 빠져나옴과 동시에 꿈의 세계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럼 꿈의 세계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도 꿈의 세계가 동시에 창조되기 시작했죠. 그죠? 내가 꿈속에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우주가 동시 창조, 동시 생, 동시 멸합니다. 인연생, 인연멸 하듯이 이 온 우주 법계는 동시 생, 동시 멸해요. 동시에 딱 만들어졌다가 내가 꿈에서 딱 깸과 동시에 그 우주 전체가 탁 막을 내려버렸어요. 현실도 똑같다. 그 꿈과 똑같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나 없어서 어떻게 살까? 밥도 못해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 생각일 뿐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결코 머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을까요? 어젯밤 꿈속에서, 야 이거 꿈이야, 이거 깨면 이 우주 갑자기 다 사라져, 이렇게 아무리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들한테 얘기를 해도 미친놈 소리밖에 안 듣죠. 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명백하게 세상이 있고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의 신비가 우리는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그건 틀렸어 아니야 라고 하거나 이런 자세를 가지기보다는 모르겠다, 모를 뿐이구나, 정말 세상은 모를 뿐이구나 하고 마음을 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되면 모름 속에서 내가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 가치관, 생각, 견해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증명할 수 없어요. 꿈속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꿈 깬 세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것이죠. 모를 뿐이라는 사실, 내가 다 안다라고 여겼지만 다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거죠. 이 세상이 진짜 있다고 여기지만 진짜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게 육군 육경의 가르침 12처가 공하다라는 사실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인다고 해서 진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지만 내가 안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내가 안다라고 할 수 없구나. 그럼 자꾸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재검토 해보겠다 하는, 내가 온전히 내가 깨져보겠다, 내가 꽉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줄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에 절망을 해서 이걸 내려놓게 되는 이런 공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자꾸 깨지면서 그랬을 때 이제 공부가 됩니다. 무엇도 잡을 수 없구나.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명확한 것, 진실이라고 여겼던 것, 진짜라고 여겼던 것, 이거는 절대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절대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에 절망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무엇도 잡을 수 없구나 하고 놔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연생 무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들은 본래 생한 바가 없다. 본래는 생한 바가 없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무생법인, 원래 생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 법의 도장이다. 진리의 도장은, 참된 진리는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다. 왜? 인연 따라 인연 가합으로 잠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눈이 있으므로 보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눈이 있으므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으므로 눈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기적인 관계다. 즉 보는 게 보이는 거고 보이는 게 보는 겁니다. 둘이 아니란 말이죠. 바깥에 보이는 게 있고 내가 있어서 둘이 따로따로 나뉘어 있어서 내가 저걸 본다, 이렇게 우리는 기존의 관념으로 생각해 왔잖아요. 세계가 이렇게 있어서, 이 세계는 원래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세계는 이어져 왔고 지구의 역사는 이어져 왔고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그 세계사와 역사가 진실이야라고 100% 믿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이어져 왔고 그 세상은 세상대로 딱 있고 나는 내가 딱 있어서 내가 그 세상 안에 딱 뛰어들어왔다가 100년 정도 살다가 딱 죽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간다, 그게 맞다 하고 이제 우리는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관계 속에서 둘이 아닌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인연 맺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있어야 이것도 있다는 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소리죠. 즉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나와 세상은, 나와 우주는 둘이 아니라 하나일 수밖에 없다. 연기적인 관계에서는 둘, 셋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동시생, 동시멸의 관계, 인연 가합의 관계. 그래서 즉 연기 즉 무아, 연기된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하나의 있음이, 이 하나가, 이 하나의 실상, 하나의 진실이 이것과 저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분별됐을 뿐인 것이죠. 실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 죽비를 보고 있습니다. 죽비를 보고 있기도 하고, 컵을 보고 있기도 하고, 저를 보고 있기도 하고, 뭐 마이크를 보고 있기도 하고, 부처님을 보고 있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보기도 해요. 내가 애착하는 걸 보기도 하고, 아주 미워하는 걸 보기도 해요. 인상 찡그리는 걸 보기도 하고, 또 사랑스러운 걸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모든 것들, 그걸 볼 때 보이는 것은 계속 달라져요. 보이는 대상은 계속 달라집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보든 달라지지 않는 하나. 우린 눈이라고, 눈이죠, 눈. 눈은 좋은 걸 보든 나쁜 걸 보든 항상 달라지지 않고 그거 있으니까. 눈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눈이 보는 거면 정말 눈알을 빼놓고 보라래도 봐야 되고, 지금 막 죽은 사람은 눈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봐야 됩니다. 근데 눈이 있으면 또 언제나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을 멀쩡히 이렇게 뜨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똑같이 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없다라 봐요. 뭐 저희 아버님 같으면 이제 토건업을 하셨다 보니까 여행지에 갔다가 오고 나서 네, 야 어디 가니까 야 그 강에 그 흙 그것도 한 몇 차 퍼다가 좀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자기 없다라 보이는 게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걸 보잖아요. 다 다른 걸 보는데 보이는 것은 다른데 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 있음, 보고 있음이라고 하는 그 있음이 확인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이 죽비를 보는 걸 통해서 뭔지 몰라도 지금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죠, 그죠? 이걸 지금 본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보고 있는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보고 있구나. 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죽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보고 있구나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내가 살아있음,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죠. 본다라는, 보이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 이건 보면 좋고 저건 보면 싫고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고 하는 이 취사 간택심으로 보는 것 말고 모든 걸 보더라도 어떤 걸 보더라도 그 속에서 확인되는 보고 있음이라는 이 있음, 보는 것을 통해 살아있는 이 있음의 존재감,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본성이라는 이름도 거창하고 이런 걸 뭐 활활 발발하게 본다느니 뭐 이런 표현들이 말이 우리의 공부기를 상당히 방해를 합니다. 말에 막 끌려갈 필요는 없고 그냥 항상 보면 이러잖아요. 뭔가 보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데 내가 이게 보인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좋은 것, 싫은 걸로 나누어 놓고 보고 또 내가 저걸 본다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고 보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분별 이전에 생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들면 그냥 저절로 보고 있어요. 내가 이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안 봤습니까? 분명히 봤어요. 보자마자 죽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분별해서 본 것과 분별해서 본 중생심으로 본 것과 이거는 죽비고 본 건 내 눈이야 라고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둘로 나누는 이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냥 봄 자체, 그 보고 있음이 자체, 그것도 동시에 있어요, 지금. 즉, 지금 우리는 중생심과 부처심, 진여심과 생멸심,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지금 경험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멸심만을 보고 있다 보니까 겉에 드러나는 좋고 나쁜 이 분별하는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 분별하는 눈 이전에 보고 있음이라는 이 있음이라는 존재감 이것이 없으면
분별도 일어날 수 없어요. 분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분별을 하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이거다 저거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걸 통해서, 아, 분별하고 있구나 하는 있음이 확인되잖아요.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번뇌가 있는 곳에 곧 보리 깨달음도 같이 있다. 중생이 있는 곳에 곧 부처가 같이 있다. 파도가 그대로 곧 바다를 증명하고 있듯이 내가 망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망상의 내용을 따라가면 망상의 내용에 따라 울고 웃지만 망상의 내용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어떤 망상을 일으키든 좋은 생각을 일으키든 나쁜 생각을 일으키든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면 중생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이 그 생각이 일어났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망상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망상하고 있, 망상하는 것을 통해서, 아, 망상하는 내가 있구나 라는 어떤 근원적인 있음의 감각, 이것을 확인시켜주잖아요. 즉 망상이고 내가 부처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내가고 부처라는 것을 늘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렇게 하나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죠. 공적 영진 이럽니다. 공적하다, 공하다, 텅 비어서 고요하다, 이 말은 보이는 모든 것은, 이 보이는 모든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손인 것도 아니고 니인 것도 아니고 나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공적하죠. 고요하죠. 공해서 고요해서 얘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도 않고 즐겁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공적할 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첫 번째 자리에서 보면 이걸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정견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냥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첫 번째 자리에서 보면, 분별하지 않고 보면 그냥 볼 뿐이지,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볼 뿐이지 그건 공적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여합니다. 공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공적한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손이다 하는 건 중생 분별이고, 큰 손이다, 남자 손이다 이런 건 분별이고, 그냥 일어날 때 이게 손이다라는 걸 그냥 알아요. 아는 게 영지입니다. 소소영령하게 안다. 아는, 암, 순수한 암, 뭐 순수의식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밤에 고양이가 우는 것은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양이 울을 소리는 한번 울고 그냥 지나가고 끝입니다. 자는데 윗집에서 꿍꿍꿍꿍 거리는 것은 그냥 꿍꿍꿍꿍 거릴 뿐,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실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판단을 해서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 취사 간택해서 윗집 나쁜 놈들 말이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기 시작하면, 이 소리가 10년 20년 막 스트레스 받다 보면 이게 이제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실체인 것처럼 나를 집어삼키게 되죠. 근데 그 소리에는 실체가 있습니까? 그 소리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 그게 나를 집어삼킵니다. 이 생각이라는 힘이 참 무시무시, 이 분별심이 정말 무시무시한 게, 조금 딴 데로 세면, 어떤 분이 너무 괴로워 죽겠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래 막 그냥 초췌한 표정으로 정말 정신병원을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삶이 막 그냥 너무 불안초조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야, 너무너무 힘드신 분이구나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분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본인 힘들다고 날 찾아온 건지 자기 자랑하러 온 건지를 모를 정도로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 찾아오셨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다가 찾아오셨는데,
힘든 게 아닌 거더라고요. 생각이 이분을 어마어마한 힘든 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분은 뭐 때문에 힘드냐면 자식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최고 인류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고 최고 가는 어떤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썩 잘하고. 근데 계속해서 이 불안감이 극에 달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완전 극까지 간 거예요. 이 괴로움이 극에 간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극에 갔느냐 하면 그 최고 대학에 승승장구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최고 대학에 갔다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뭐 한 1년, 2년, 3년 재수하는 건 기본인 시험인데 본인은 100% 붙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떨어진 것 때문에 이게 막 초조함이 극에 달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 전부터 계속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했더니 모든 게 완벽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아이가 하나도 뭔가 문제 있으면 안 되고 순탄하게 모든 게 착착착 돼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그 조금만 잘못될 때마다 막 너무나도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어느 날인가 꿈을 꿨는데 꿈이 잘 맞더랍니다. 특히나 좀 안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어지없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 나는 꿈이 잘 맞아. 나는 꿈을 꾸고 나면 이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꿈의 내용 때문에. 그러면서 첫째, 이것부터가 거짓이죠. 현실도 꿈인데 어떻게 꿈이 진짜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꿈이 난 잘 맞는다 하는 사람 100% 망상입니다. 그래서 뭐 절에 와서 스님한테 꿈 해몽을 해주세요 어쩌고 하는 그거는 스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좋게 좋게 얘기는 해주지만 어쩔 수 없이 좋게 좋게 스님들이 100% 압니까? 알 수 없어요. 100% 몰라요.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해 주는 거지. 꿈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허물입니다. 망상이에요. 꿈의 내용은. 꿈이 진짜 맞는다? 다 허망한 망상입니다. 실제 맞았다 할지라도 망상이고 예를 들어 뭐 깨달은 사람은 꿈을 안 꾼다? 망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더 악몽 같은 걸 더 많이 꿀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악몽을 꾸고 나쁜 꿈을 꾼 게 무조건 나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방편으로 얘기를 한다면 업장에 소멸되느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꿈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기 위한 방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나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꿈에서 한 번씩 정화되고 걸러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역할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게 100% 또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허망한 망상이다, 환상이다. 첫째, 그 새 꿈이 진짜일 거라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꿈이 맞으니까 안 좋은 꿈을 꿀 때마다 불안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망상인 꿈을 자기 스스로 믿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낸 문제인데 갑자기 어느 날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꾸고 나니까 막 너무 불안 초조해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제 어느 절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너무 안 좋은 꿈을 자꾸 꾸니까 천두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두절 잘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되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야, 뭐 저렇게까지 드렸나 싶을 정도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천두절을 했어요. 하고 나서 또 이제 살다가 또 꿈을 꾸고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두려워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또 찾아가서 또 그 돈을 내고 또 한 번 또 하고 이걸 세 번을 하고 나서 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니까 이건 막 더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더 해야 되겠다 싶었으니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불안 초조해 죽을 것 같은 거죠.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좀 안 나오면 학원을 보내야지 왜 천도제를 하러 보냅니까? 공부에 문제가 있으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 잘하는데도 문제면 내가 내 마음을 닦아서 그 집착을 내가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지.
너무 너무 어이없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다 자신 생각에서 만들어낸 망상. 그리고 그분의 성향 자체가 어떤 한 가지에 꽂히면 막 집착을 하는 스타일. 일을 할 때는 본인이 일하는, 일해야 되는 그 스타일대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밑에 사람들 일을 시킬 때도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만 일을 해야 된다고 막 집착을 많이 하던 스타일. 그러니까 그 예민하고 집착하는 그 일적인 스타일 성향, 내가 옳고 고집하는 거에 대한 이 성향, 이게 이제 자식에게로 가니까, 이제 일도 그만두고 나니까 자식에게로 가니까 막 자식에게 엄청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자식도 똑같이 그 성향 그대로 물려받은 예민한 이런 또 자식 때문에 또 괴롭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들으려고 잘안 하시고 자꾸 자신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얘기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계속 얘기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집착이 이게 한번 착심이 너무 강하다는 소리이고 그 집착심이 내 머릿속에서 거대한 망상의 덩어리를 정말 죽을 것 같은 허망한 망상을 만들었는데 그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 하세요. 아니다. 난 지금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얘기를 딴 사람들한테 하면 딴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다. 네 지금 자랑하나? 예, 물론 본인은 힘들겠지만 그게 본인의 어떤 집착심? 그 착심에서 나온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고 이렇게 내가 돈이 없나, 명예가 없나, 내가 직장이 없었나, 자식이 공부를 못하나, 뭐 하나 아무것도 부럽지 않게 사실은 완벽한 조건 속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괴로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완벽한 조건 속에서 완벽하게 괴로움을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구나.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린 누구나 크고 작은 50보 100보지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러고 있어요. 다. 50보 100보 차이지. 허망한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의 덩어리를 쥐고 있고 그 제가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그분에게 했어요. 보살님은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 집착 쥐고 있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게 너무 큰 문제인 것 같다. 그 보살님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진짜 그렇다라는 사실을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실제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막 거대한 문제들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그 속에 빠져가지고 평생 우리가 이게 망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 속에서 평생을 몇십 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망상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를 그 속에 빠뜨려 놓고 내 스스로 괴롭다라고 막 허덕이며 살아왔었던 것이죠. 그게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라고 여기면서. 진실은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무언가가, 들리는 무언가가,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지고 생각되는 무언가가 나를 괴롭힌다. 자식이 나를 괴롭히고,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남편의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괴롭고, 돈이 없어 괴롭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괴롭고, 자식이 게임을 해서 괴롭고, 옆집 아줌마 때문에 괴롭고, 저 집은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서 괴롭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괴롭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유식부경 오로지 내 마음이 나를 괴롭혔을 뿐이지 바깥 경계는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바깥 경계는 그냥 이 손과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막 마음을 내는 순간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자식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식이 시험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진실은요, 내 자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승승장구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더 진실이에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낙방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아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커야 되죠. 그게 진실이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승승장구만 하면 사람이 교만하고, 아주 뭐랄까, 아주 교만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이 양극이라고 생각되는 양극단의 삶을 우리는 다 경험해 줘야 되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아니야, 나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내가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죠. 삶은 있는 그대로 여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그냥 보일 뿐이지,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면 그건 내가 분별이에요. 내 병이에요. 그냥 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볼 뿐입니다. 들리는 소리 그냥 들을 뿐입니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는 없습니다. 그냥 소리는 왔다가 가고 끝. 보이는 것도 왔다가 가고 끝. 생각도 왔다가 가고 끝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어떤 장병이 옛날에 그랬다랬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옆에서 지키지도 못하고 아버님 도움도 못 드리고 내가 효도 하려고 했는데, 저녁하고 나면 효도 하려고 했는데 효도도 못해서 너무 괴롭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죄의식, 아버님에 대한 죄의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 얘기를 해도 안 된다. 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나를 본다면, 내가 막 웃고 떠들고 즐겁게 있으면 아버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좀 웃으시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 아내가 먼저 죽었다 그랬을 때, 야,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참 잘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못해줘서 너무 가슴 아픈데 하면서 죄의식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계속 힘들게 살아요. 즐겁게 살지 못해요. 또 남들 보기에 저 사람은 벌써 남편 죽고 아내 죽고 했는데 뭐 저렇게 웃어? 뭐 저렇게 좋은 게 좋나? 이런 얘기 듣는 것도 들을까 두렵기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죄의식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건 먼저 간 저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가 거룩하게만 살고 막 열심히 거룩하게 이렇게만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즐겁게 내 인생을 막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미 지난 과거는 그건 다 내 생각이 만든 거예요. 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웃고 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아니면 웃기를 바라겠어요? 먼저 돌아가신 남편이, 아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이 나 없어도 행복하길 바라겠어요? 오죽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먼저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 빨리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해서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할 거다. 먼저 가신 분은 심지어 그럴 거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으로, 이 소리는 생겼다 사라졌죠? 보이는 모든 것도 들리는 모든 것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이죠. 잔재가 있습니까? 잔재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붙잡으면 업이 돼요. 내가, 야, 이 나쁜 놈아, 넌 천하에 죽일 놈이야 라고 욕을 했어요? 그럼 내가 쥐고 집착해보는 게 업이 돼요. 나는 진짜 그런 놈인 것 처럼 생각돼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말일 뿐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어요. 근데 내가 그걸 쥐면 그게 업장이 돼서 나중에 과보로 나는 나쁜 놈인가 봐, 나는 부족한 놈인가 봐 하고 그게 업보로 남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업보를 만들어요? 내가 의식으로 붙잡으니까 업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업보라는 건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입니다.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본래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본래가 좋거나 나쁘다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 끝나요. 인연생 인연멸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불교 인연법이잖아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 그런데 우리만 생각만 끝끝내 그 붙잡아요. 쥐고 내가 쥐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이것과 똑같아요. 이 소리가 그냥 왔다가 갈 뿐이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 저 선생님 좀 저런 소리 좀 하지 말지, 이거 좀 치지 마라, 치지 마라, 막 너무 화나고 이거만 칠 때마다 너무 화가 나 미치겠다. 그러면 이 소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런 생각하니까 그게 본인을 괴롭힌 거잖아요. 이 소리야 뭐 중립적이지 이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이 소리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생명의 실상입니다. 이게 생명의 실상이라고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으면요, 태어나고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만 남아요? 업장만 남아요. 어떤 업장? 내 머릿속으로 쥔 거.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할 텐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갚아야 될 게 많은데, 내가 빚이 많은데 죽어서 이제 갚지도 못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못해준 게 많아. 나는 평생 죄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생각이 만드는 업장입니다. 그 업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건 실체가 아니,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눈앞에 있는 이대로만 진실입니다. 근데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아까 일어났던 그 소리를 가지고, 아까 보고 사라졌던 그 것을 가지고, 보이고 들리고 내가 접촉하는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 그래서 다 생사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존재도 말도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사법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 뒤끝을 남기지 않아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무한한 자비로움으로써 무한한 어떤 지혜의 상태에서 모두를 그냥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사랑할 뿐이다. 판단하지 않는다. 정말 근원의 상태에서 영가는 우리를 단죄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염라대왕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 자신의 분별 망상이 염라대왕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를 단죄하고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생각의 업에 갇혀서 내가 쥐고 있잖아요. 내가 쥐고 있으니 그 업을 내가 만든 업이니까 내가 받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받습니다. 그걸 누가 대행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이 뭐 업보 뭐 대행해 주는 뭐 대행업체 사장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걸 뭐 어디다가 저장해 놨다가 그걸 부처님이 저장해 놨다가 내 언제 한번 당해봐라 하고 보내주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우주의 구조가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하죠. 인연생 인연멸 끝. 그런데 우리가 붙잡으니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쥐니까 집착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내가 집착하고 판단하고 해석한 걸 맞다고 고집하고.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드러난 있는 이대로의 그냥 지금 이대로를 이대로 살면 됩니다. 좋거나 나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좋다 나쁘다는 건 내 업장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생각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게 업장이 되잖아요. 남편 나쁜 놈 하고 바라보면 그게 업장이 돼가지고 남편이 나쁜 놈인 것처럼 보이고, 좋은 행동을 해도 나쁜 것처럼 보여요. 옛날에는 되게 매력이었던 부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저게 엄청 꼴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좋게 보기 시작하면 그 나빴던 것들조차 좋게 보여요. 모든 게 좋게 보입니다. 왜? 다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조물주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예요. 진공묘유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내가 본래 진공이고 내가 본래 묘유예요. 이 세상, 이 우주가 따로 없습니다. 나 말고 바깥에 따로 이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나라는 표현을 쓰지만 진정한 나의 본질이 온 우주 전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온 우주에는 나 하나밖에 없다.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가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 우주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못난 저 귀퉁이에 있는 아웃사이더라고 느끼겠지만 이 온 우주 전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찬란한 아침 해를 뜨게 만듭니다. TV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나를 웃고 울게 만들어요. 나를 깨닫게 하고자.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돌아가요. 나에게서 나와요. 나에게서. 내가 TV를 켜야, 내가 인식해야 그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꿈처럼. 꿈도 내가 창조했고 꿈에서 나오면 그 꿈이 다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의식할 때만 있듯이, 꿈꿀 때만 있듯이 이 삶 전체가 여러분이 창조한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라는 게 바로 온 우주밖에 전체와 둘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 꿈속에서 실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그냥 그야말로 한 방에 끝나는, 우리는 그때 꿈꾸는 그때는 엄청 심각했지만 내가 엄청난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엄청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난 부자가 돼야 돼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엄청 심각하게 느꼈던 그 모든 일들이 꿈을 깨면 다 끝나는 것처럼 한 방에 그런 세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일 자체가 없는 것처럼 사실은 매 순간이 그와 같아요. 내 머릿속에서만 있지,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꿈의 세계, 이 세상을 내 머릿속에서 내 식대로 판단하고 그려가지고 이 꿈이 진짜라고 여기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꿈을 꾸고 사는 겁니다. 분별망상이라는 꿈을. 분별망상이라는 꿈을 깨면 지금 여기서 꿈을 깰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분별망상이라는 꿈을 깨면 그 모든 건 없습니다. 모든 게 없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없습니다. 꿈에서 딱 깨면 꿈이 사라지듯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이에요. 공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 순간 전혀 새로운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매 순간 꾸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워요. 이 생각을 믿지 않으면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고 이 생각 속에서 내 머릿속에 규정해놓은 남편을 만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면 전혀 다른 그 사람의 진실에 가 닿을 수 있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하루와 만나게 돼요. 눈부신 있는 그대로의 뭐 눈부시다는 말도 거추장스러운 말이고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아닌 그냥 이대로의 그냥 있는 이대로의 아무 일 없는 일이 있는 이대로 아무 일이 없는 이런 일대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무 일이 없어요. 꿈인 줄 아니까 꿈처럼 허망한 일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거기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많은 일들이요, 자식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남편에게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꿈을 보듯이 영화 한 편을 보듯이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한 편의 놀이 속에 들어가서 실제 같은 놀이를 즐기듯이 유희삼매 즐겁고 재밌게 놀 수가 있게 돼요. 삶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가볍게 바라보면서 삶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괴로운 놀이를 하는 거지 실제 괴롭지는 않게 됩니다. 삶이 그렇게 돼요. 삶이 가벼워져요. 물론 심각할 땐 심각한 표정도 하고 대책 회의도 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다 하죠. 다 하지만 그 근원에서 뭔지 모르게 딱 중심 같은 아무 일 없는 그 중심이 딱 서 있고 그 중심에서 언제나 잠깐 잠깐씩 왔다 갔다 하면서 현상 세계 일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중심은 딱 이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이죠. 아무 일 없는 자리, 본래 자리.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는 이곳이 이 자리가 뭐 어떤 신비적인 저 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도 아니고 부처님만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냥 진실이에요. 실제예요. 지금 이대로의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의 진실을, 현실의 이대로의 진실을 믿지 않고 이 생각 속에 거짓된 망상의 세계를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다 보니까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뿐이다.